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염증을 증가시키는 음식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염증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을 피해서 섭취할 수 있겠죠. 염증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을 다루고 있는 이 외국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관절염재단, 아스트라이티스 파운데이션에서 제시하는 음식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온에서 굳거나 튀겨진 햄버거, 또는 닭고기, 치킨 같은, 또는 고온에서 굳거나 튀겨진 육류를 섭취하면 혈액 내 AGE, 최종 당화산물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최종 당화산물 AGE 양이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 AGE 수치가 높지 않게 유지되어야 건강할 수 있겠죠. 굳거나 튀겨진 햄버거, 닭고기 또는 다른 고기를 먹을 경우에 우리 몸에 염증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동안 저에게 치료받으셨던 환자분들이나 제 유튜브 강의를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삶아서 먹거나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 고기는 삶아서 끓여서 섭취하면 관절 통증과 염증이 심해지지 않는다. 그럼 염증 있는 사람들에게서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이 AGE, 최종 당화산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길래 염증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AGE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가? 이 AGE 양,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악화된 단백질을 말합니다. 악화된 단백질.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몸은 이제 신진대사에 의해서 낡은 세포나 단백질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품질이 떨어진 단백질들이 모이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단백질을 좋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노화 과정을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은 노화 물질로도 알려져 있고요. 나쁜 단백질. 로도 알려져 있고, 이 AGE는 구운 햄버거, 치킨 등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관절염 재단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최종 당화산물 AGE가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AGE 최종 당화산물이 증가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구운 고기, 튀긴 고기를 먹으면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구운 고기, 튀긴 고기를 먹으면 AGE 최종 당화산물이 증가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좋은 단백질 형태로 섭취해야만 한다. 꼭 기억하세요. 고기를 먹으려면 삶거나 끓여서 먹어야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